미스 트롯쌈 대회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이 대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소문이 있는데 11세의 참가자인 비니서가 준결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니서가 미스 트롯쌈의 챔피언 후보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공연 중에 몇 가지 실수를 범한 후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 비니서가 준결승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영탁은 TV조선에서 특별한 금티켓을 받은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영탁의 특별 자문을 받은 참가자가 별도의 예선 없이 준결승에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질문은 영탁이 이 귀중한 금티켓을 비니서에게 주게 될 것인가입니다. 예전부터 영탁은 비니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공평성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제기한 질문은 영탁이 가까운 참가자에게 이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게다가 이 마스터는 영탁이 자신의 제자인 비니서를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영탁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참가자에게든 금티켓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그의 결정에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참가자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미스트롯쌈 준결승의 경쟁은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권력에 대한 뜨거운 싸움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비니서와 금티켓이 주목의 중심이 되어가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혼돈의 그림과 던져진 질문들 앞에서 관객들과 전문가들은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탁은 공정한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참가자를 살릴 것인가? 무대 위의 조명은 꺼져 결정의 순간의 긴장과 숨막힘을 강조합니다.